울산 시민들은 지하철 대신 이것을 타고 다닌다. 고래는 울산에서 매우 대중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고래 꼬리를 멋지게 본뜨니 정류장에서 기다리면 고래들이 와서 시민들을 행선지로 실어 나르죠. 시민들의 평가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밍크고래 127번 타고 출근하는데 승차감도 완전 좋아요. 우리 동네에 그 얼마 전에 범고래 216번이 연장이 됐거든요. 학교 가기 진짜 편해졌어요. 자리도 노노라고. 고래를 타고 다닌 역사는 무려 석기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조상들의 고래운전 DNA를 물려받은 울산 시민들. 고래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돌고래, 범고래, 밍크고래 등을 직접 운전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사실 이거 유명한 드립인데요. 울산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질문.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고래 타고 다닙니다. 아유, 지하철 같은 거 없으면 당연히 다른 대중교통도 없죠. 하고 유머로 승화시킨 거죠. 하긴 울산 말고 다른 광역시들엔 전부 지하철이 다니다 보니 왜 울산에만 지하철이 없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떠도는 소문으로는 울산이 바닷가인데다가 늪지대라서 지반이 약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기술적으로 지반이 약해서 안 된다 이 문제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죠. 지금 해저 터널도 다니고 있는데 만들 수는 있는데 지반이 약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울산은 도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노선 잡기가 까다롭다는 얘긴데요. 손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이 수요에 관련된 문제고 그때 이용 수요에 대비해가지고 비용은 많이 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제 감당을 하기에는 너무 좀 어렵다. 결국은 경제성이 문제였던 건데요. 하지만 인구가 100만이 넘고 광역시 중에서도 면적도 인천 다음으로 넓다 보니 시내버스만으로 대중교통 수요를 다 감당하기엔 버거운 게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선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승용차를 타나 대중교통을 타나 비슷한 시간이 걸리지만 부산, 울산에선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두 배도 더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냥 자가용을 끌고 다니자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오토바이, 자전거로 알아서 출근하는 거죠. 도로는 점점 막히고 그러다 보니 버스 운행도 들쭉날쭉 악순환인 건데요. 현재 울산은 여러 교통수단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울산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건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입니다. 울산이 선택한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트램.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도입이 추진돼 올해엔 진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님, 트램이 도입돼도 우리 고래들 잊지 않으실 거죠? 저 고래 트램 만들어서 고래 트램 타고 다니기도 해야 되는데. 아 맞다. 부산에선 요즘 갈매기 택시들이 새우깡만 받아먹고 승차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던데 여러분의 동네에선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오늘은 뭘 타고 퇴근해볼까...